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9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주말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장 46절에서 솔로몬이 반대자들을 제거한 후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내용에 이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책장을 넘기자마자 솔로몬이 시작한 일이 의아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상징적인 곳인데도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훗날 성전 건축 후에도 산당 제사를 통해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는 점을 볼 때 좋게만은 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들을 행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도 사랑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불안한 그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그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자신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 모르고 반면에 주의 백성들은 크고 많으니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역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부와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덧붙여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베너 교수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재능일 수 있는 경청이 어려워진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 주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지만 기도한 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듣고 다 들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나는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말씀으로 들립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의 주 특기는 듣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예 하고 대답만 하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살지 않거나 또는 예 하고 대답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 역시도 스스로 잘 듣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경청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CBS 앵커 댄 레더와의 대담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듣지요. 이상한 대답이지만 생각할수록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일상 속에서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잘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하루길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오롯이 귀를 열어 말씀 듣는 시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